이것도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해. 안녕, 능주연입니다. 오늘 낙공하고 왔는데 제가 미루고 미루던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보풀 제거의 날을 맞이하게 됐습니다. 밖에서도 집사였는데 집에서도 집사 노릇을 좀 할까 해요. 제가 진짜 애정하는 옷들이 죄다 보풀에 문제가 있더라고요. 저한테는 그 기준이 좀 모호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지적하는 이걸 어떻게 입고 다니냐, 보풀 제거기가 집에 도대체 없는 거냐, 이게 눈에 안 거슬리냐, 엄청 타박을 많이 받았어요. 이게 무슨 일이야? 옥주현 언니가 왜 이런 걸 입고 다녀? 아니 왜 이런 거, 보풀이 어때서? 이 옷에도 보풀이 진짜 많아. 그래서 어쨌든 보풀을 한번 집사가 되어서 정리를 해볼까 해요. 제가 보풀 제거기 선물을 받았거든요. 저희 퍼스트 피아노 이수진 피아니스트가 네, 선사를 해주셨고요. 그 더피트 최고. 능주연. 제가 아직 개봉을 하지 않고 보풀 제거기를 아주 중요한 곳에 놨어요. 와인셀러에다가. 켜져있진 않아요. 여기 와인이 없거든요. 이거 채워줄 사람? 난생 처음 가져가요. 보풀 제거기 소유해본 적 없어. 다 있어, 나 말고? 너도 있어? 그래? 좀 멍덩하네. 보풀 제거의 개념을 없이 살았던 이유는 뭘까 곰곰이 고민을 해봤는데 굳이 핑계를 내자면 어디선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. 이게 보풀 제거를 하면 옷이 너무 얇아진대요. 저는 캐시미어 옷이 진짜 많거든요. 캐시미어 없이 못 살아요. 그래서 그 캐시미어가 점점 얇아진다는 얘기 듣고 걔네들 너무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한동안 그래서 그냥 냅뒀어요. 오 상단이야. 세월이 제일 오래돼요. 얘는 100% 캐시미어예요. 그리고 제가 진짜 이 브랜드가 어디 건지 찾아주시는 분 제가 상을 드리고 싶을 정도로 너무 궁금합니다. 근데 이 브랜드가 어디에도 브랜드명이 들어있지가 않아요. Made in USA야. 15년도 더 됐는데 이 박혀있는 셀러브스키가 이 시키가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어. 그리고 너무 탄탄해. 정말 매움없이 탄탄해서 이 브랜드 도대체 누가 만들었나, 여기 브랜드 옷을 좀 더 사고 싶다 해서 찾아보았으나 어디에도 이 브랜드 명이 써있지 않아요. 여러분 아시는 분 있으면 저 알려주세요. 오! 안 열고 하고 있었어. 미안. 그냥 열면 되는 거야? 오 됐어. 이제 되나 봐. 오! 보풀 제거 이런 느낌이구나. 다르네. 뭔가 깔끔해지는구나. 이거 어느 천년에 당하는 거야? 이제 터벅하고 잘려나가는 소리가 너무 마음 아프다. 들었어? 이 옷을 해야겠네, 이 옷을. 장난 아니야. 어머, 엄청 얇아지는 거 아니야? 어떡해? 비교 위에서 봐봐. 이거랑 보여? 보이나요? 공연을 주로 하고 살게 되면 옷을 잘 안 사게 돼요. 옷을 사봤자 입고 나갈 데가 없어. 어차피 난 연습실에 가고 공연 가면 공연 옷을 입으니까. 제가 가을 겨울 옷에 투자를 좀 한다고 했잖아요. 가을이 겨울이 오면 좀 멋내고 싶어지긴 해요. 근데 여름에는 옷으로 멋내는 게 아니라 몸으로 멋을 내야 됩니다 라고 엄마한테 배웠어. 여름에는 티셔츠 한 장으로도 멋있을 줄 아는 몸이 되어야 된다. 면도하시는 것 같아. 응? 면도. 면도. 면도한 느낌? 나에게 짜샴을 안 되신데 이렇게 보내야 된다니 너무
슬프다. 다신 너랑 함께 할 수 없어. 고마웠어. 해줘야지 끝없는 거 같지? 저는 은근히 입는 옷만 거의 입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 엄청 친근할 거예요, 제 옷들이랑. 저거 몇 년 전에 봤는데? 하는 옷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을 거예요, 아마도. 제가 사는 옷마다 다 이렇게 모아놓고 보면 어? 얘랑 얘랑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? 라고 저희 어머니께서 말씀하세요. 왜 비슷한 걸 자꾸 사냐고. 왜 그런 거지? 나만 그래? 거의 그러지 않나? 내 눈에만 다른 건가? 난 너무 달라 보이는데. 근데 디테일의 차이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블랙 옷이 많아요. 핑크를 블랙이라서.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팔꿈치에 패치 있는 거 진짜 사랑합니다. 모든 옷에 다 붙이고 싶어요. 이거 진짜 오래된 옷이거든? 이건 좀 쾌감이 있네. 근데 이게 사람의 흠과도 같은 것 같아. 그냥 보면은 굳이 거슬리지 않는데 그렇게 말을 듣고서 보니까 자꾸 거슬리잖아. 꼭 있으면 안 되는 흠 같잖아. 보내줄 때가 된 건가? 너무 오래돼서? 옷을 진짜 못 버려. 이게 문제인 것 같기도 해. 이수진 씨가 진짜 타박했던 그 문제, 핑크색 바지. 많긴 하네. 내가 너무 많이 아껴서 그래, 많이 입어서. 세일할 때 산 건데, 인터넷으로. 나처럼 귀여운 솔방울도 날리고. 어떡해, 이것도 보내줘야 되나? 이걸 할 게 아니라? 내가 많이 상했네. 점점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어. 우리 엄마가 나만큼 나보다 집중력이 없는 사람이거든. 그 집중력이 있는데 우리 엄마가 있으신데 나보다 약간 엄살이 많고 집중력이 빨리 떨어지시는 편이야. 근데 우리 엄마가 아무래도 복풀 제거를 안 해주고 싶어서 나 이렇게 가르쳤나 봐, 그치? 그거 하면 옷이 너무 얇아져. 이래서 안 해주신 거였어. 털어야겠다, 한번. 농주연 제가 원래 오늘 요리를 하려고 했거든요. 근데 공원을 갔다 오니까 요리할 생각이 사라졌어. 그래서 소울을 꺼낼 수 있을 때 국방을 하겠어요. 먹방 국방. 맛있어. 보풀이 아직 있네. 이런 거 있더라. 브이로그 잘 봤어. 이거 누가 봐줄까? 라고 생각했을 때 봐준 사람이 이렇게 피드백이 바로 오니까 너무 고맙더라고요. 감사해요. 보통 지방 투어 공연을 하게 되면 사전에 배우들끼리 이야기가 올라와요. 그 지역 가면 뭘 꼭 먹어야 된대. 지난해에는 여기 같았는데 요즘엔 여기가 더 핫하대. 이렇게 계속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도전해보고 싶은 맛집이 꽤 있어요. 그래서 농지순례도 공개를 할게요. 정말 맛있으면. 네. 이건 좀 숨기고 싶다 하는 집은 여기다 공개할 할까? 생각해볼게요. 요즘 친구들 이렇게 얘기하면 나 너무 옛날 사람 같은데 옛날 사람 맞고 요즘 친구들이 맛있다고 한 집에 가면 너무 달아. 그래서 제가 맛있다고 권해드린 집이 맛이 없을 수도 있어요, 여러분께는. 너무 단짠을 선호하신 분들이라면. 레베카 드 윈터 어떤 정도의 사이였는지 어떻게... 구독자 애칭? 응. 구독자 애칭. 구독자 애칭을 정하는 게 좋겠네요. 뭐라지? 후보를 함께 좀 선별해볼까요? 여러분들이 여기다 많이 남겨주세요. 그러면 뽑아볼게요. 잘 꺼냈는데 너무나? 맛있겠다. 뭔가 실패한 그림 같은데. 근데 밤에 먹어보고. 정말 밥맛이야. 밥맛. 맛있다. 너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거네? 근데 어떻게 맛있는 걸 알지?
못 나가. 안 돼. 안 나가. 못 나가. 절대 못 나가. 셰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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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삐진데. 우플 제거 더 해야 돼? 야, 더 하긴 해야 돼. 해야 될 옷이 남기긴 해. 농주연. 후뚜루 마뚜루 가리건. 열 받으면 안 되는데.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캐시미어를 정말 따뜻하게 입으려면 저렴이든 고급이든 다 떠나서 캐시미어를 잘 활용해서 입을 줄 알아야 돼요. 캐시미어 안에 반드시 100% 면 꼭 이너웨어로 입어주세요. 그러면 진짜 보온 효과가 엄청 높아져요. 근데 캐시미어 입어? 그러면 최악. 따뜻한 데 있을 때는 땀이 갑자기 났다가 서늘한 데로 가면 갑자기 얼어버려요. 그래서 진짜 저체온으로 골로 갈 수 있어요. 그래서 보내버리고 싶은 친구에게는 캐시미어 입어라 라고 추천해주시고, 챙겨주고 싶은 친구에겐 꼭 면과 캐시미어를 이렇게 만나게 입어라 라고 꼭 알려주세요. 제가 갖고 있는 외투 중에 가장 고가의 외투예요. 남자 옷을 사이즈 작은 걸로 제가 사서 입거든요. 무슨 일이야? 진짜 좋아하는 옷인들. 왜 남자 옷이 더 예뻐? 남자 옷이 소재가 훨씬 좋아. 그리고 이게 같은 모델로 여자 모델도 있는데 그것도 갖고 있거든요. 체형이 만약에 팔이 좀 길다 하시는 분은 남자 옷을 입어보시는 걸 권합니다. 개인적으로는 그래요. 취향차가 있겠지만. 어떻게 왜 오래 나갔지? 진짜 큰맘 먹고 산 옷인데. 이건 그냥 보풀빨로 입는 옷 아니야? 너무 많이 잘려나가는 느낌. 옷이 막 도려내져 나가는 것 같아. 이것도 10년이 넘었어. 그러니까 보니까 10년이 넘은 애들이 그러네. 아까 그 핑크색 바지는 10년은 안 됐어. 몇 년 안 됐어. 이거 근데 보풀 제거보다도 이것도 세탁을 해야 돼. 핑크? 핑크? 둘 다 잘 어울리지? 나 근데 예전에 핑크 색깔 정해서 그걸로 이제 시그니처처럼 민다고 매니저 오빠가 얘기했을 때 서로 이제 색깔 내가 무슨 색 하고 싶다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야. 난 블랙 하고 싶진 않았었다 처음에. 원래는 빨간색 하고 싶었어. 양보한 컬러보다 나랑 블랙이 더 잘 어울리긴 한 것 같아. 모든 걸 다 담을 수 있는 색이잖아. 아니 모든 걸 다 담아놓은 색이잖아. 근데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하긴 했는데 왜 블랙이냐 이런 질문을 하면 고리적 영상들 찾아보지 마시고 제발. 엄청 깨끗해졌어요. 어? 아니네? 다시 보니까 아니네? 뭐지? 깨끗! 꽉 찬. 꽤 깨끗해졌어. 근데 이 옷의 캐시미어가 계속 위로 이렇게 퐁 하고 사는 애 같아. 그러니까 계속 올라와. 뜯을수록 더 하면 안 되긴 해. 보풀 제거하자고 한 사람 누구야? 나야, 옥주연. 원망해. 과거의 나 자신. 너무 앉아 있었어. 나는 가만히 앉아 있는 건데. 농주연. 굿. 여기 딱 맥주 먹기 좋은 잔인데. 이 잔 사이즈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유리 잔에 입술 닿는 느낌. 그릇을 만든 여자여서 그런지 이 잔이 입술에 닿았을 때 느낌이 상당히 안 중요해요. 요. 여기 의자가 많아요. 여기는 저희 사택이고 여기는 저희 회사 사람들이 지문이 모두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회의도 많이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의자를 좋아하는 제가 의자를 많이 구비해놨어요. 이제 능주연 채널을 보시다 보면 제가 너무 아끼는 의자들을 많이 보실 수 있는데 의자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라 여기 이 장소로 온 친구들이 항상 하는 말이 저렇게 의자가 많은데 넌 왜 항상 뭐 마실 때 서서 마시냐.
왜 앉지 못하고 서서 있냐 하고 했던 말이 생각이 나서 근데 또 전 서 있네요. 근데 진짜 뭔가 생각해야 될 때는 앉아서 마시지 않고 서서 마셔야 되는 것 같아. 그럼 뭔가 영감이 떠올라. 어떤 청소기로 바꿔야 될까 이런 게. 제가 왜냐면 청소를 정리정돈을 잘 못하는 아가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을 청소해 주시는 치어리스 이모님이 원래는 예전에 계셨었는데 안 계신 지 꽤 됐고요. 저를 좀 들여다보는 중이거든요. 제가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 인간인가? 어디까지 기계 도움 받을 수 있고 어디까지는 내가 내 손으로 꼭 해야 되는 사람인가? 나를 좀 관찰하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해본다. 가장 중요한 게 사람 손 다음으로 기계지, 기계. 제가 로봇 청소기를 예전에 홍강호 씨, 홍강호 배우가 추천해가지고 그 샤오미 세대를 샀었어요. 꽤 오래됐는데 얘가 좀 안 먹혀요. 요즘 로봇 청소기 뭐가 좋은 게 있나요? 추천을 좀 받겠습니다. 기계를 한번 사면 오래 쓰기 때문에 좋은 로봇 청소기가 있으면 추천 꼭 해주세요. 그것도 스팀 다리미. 스팀 다리미도 종류가 너무 많아요. 그러니까 제가 보풀 제고기도 지금 처음 드려본 첫 경험자잖아요. 근데 스팀 다리미는 뭐가 좋은지 진짜 현혹되기 너무 딱 좋은 것 같아요. 홈쇼핑을 보다가 살려고 딱 핸드폰을 들었다가 다시 놓게 돼요. 이게 정말 저게 좋을까? 그래서 구매 후기를 많이 쫓아가다가 또 딴 데로 삼천포로 빠지긴 하죠. 삼천포 계신 분들 죄송합니다. 제가 라디오 진행할 때 꼭 얘기를 맨날 1년에 한 번씩 했었던 것 같은데 삼천포 너무 좋은 곳이에요. 아름다운 곳. 와, 이러니까 보풀이 생기는구나. 아, 이러니까 보풀이 생기는구나. 이런 거 입고서 이런 거 하면 안 되는구나. 구독? 구독. 구독해줘. 구독할게. 라고 해. 요.